한중 FTA 타결로 경북 농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 정작 경북 지역의 농업 예산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도의회 이수경 도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올해 경북의 농업 예산 비율이 전남과 충남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의 농업 예산은 6,597억 원으로 전체 예산 5조 8,900여억 원의 11.2%에 불과하고 전남 14.4%, 충남 13.8%, 전북 13.1%보다 낮다는 겁니다. 경상북도의 전체 예산 규모가 전남보다 8,500억 원이나 많은데도 농업 예산은 오히려 640억 원이나 적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경북 농정이 농도 경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경북은 농업 종사자 수가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농업 예산 비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측면에서 농업 경쟁력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수경 의원은 또 시군 농업 예산 가운데도 도비 지원이 적은 보조금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군 전체 농업 예산은 1조 2,520억 원이지만 도비 보조가 아닌 자체 농업 예산은 15%인 1,881억 원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시군의 농업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농업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각 시군의 농업 환경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군 품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없고 농민들이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으로 농자재를 구입하는 구조적 모순도 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답변을 통해 복지 예산과 도청 신도시 건설 등으로 농업 예산 투자 비율이 낮지만 내년 사업비를 332억 원 증액시키는 등 농업 예산 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